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원펀맨 시리즈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알려지기 전 끔살당해 작중에서 존재조차 알려지지 못한 강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알려지지 못하고 잊혀진 5명의 강자들을 선정했으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쿠잔입니다. 슈퍼파이트 3회 연속 출전자이자 무도가였던 꽤 강한 인간이었지만 자신의 힘에 한계를 인지하고 고케치가 가져온 괴인세포를 몽땅 먹어버리고 제1레벨 용 수준의 거대하고 강력한 괴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기존의 무도에 강력한 피지컬과 힘이 가미된 그의 전투력은 S급 중하의 실력은 된다는 시이류를 압도할 정도였으며 고케치 또한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세상에 알리기도 전에 스이류의 부름을 받은 사이타마를 좋아하게 되었고 사이타마의 펀치 한 방에 몸의 반이 날아가 버리며 작중 행적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라 카부토입니다. 디너스 박사의 진화의 집에서 개발한 최강의 산물이자 신인류형 괴인으로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스피드를 갖춘 존재입니다. 그 일화로 작중에서 사이타마 일행과 조우 당시 단 한 방에 제노스를 짜부시켜버렸고 입김만으로 제노스의 소각포를 꺼버리며 동시에 사이타마의 강함을 알아보는 어느 정도의 통찰력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이타마의 강함이 자기보다는 약하다고 오판한 나머지 아수라 모드로 각성하고 폭주하여 사이타마를 전력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그는 사이타마를 날려버리고 기술 또한 강해 용급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크게 각인시켰지만 사이타마의 분노의 슈퍼 셀펀치를 받고 온몸이 터지며 사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로치입니다. 괴인협회의 수장이자 괴인 중 가장 강력한 존재로 이에 맞게 괴인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어마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는 괴인협회 대전 이전까지 그렇다 할 전투씬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력한 괴인들 사이에서도 꼭대기에 있으며 괴인들을 처형하기도 하는 면모도 보이며 연신 카리스마를 내뿜는 것으로 보아 보로스나 가로우처럼 힘을 초월한 괴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괴인협회 대전 당시 사이타마를 만나게 되었고 나름 기세등등하게 덤볐지만 꽤 단시간에 보통 펀치 한 방에 온몸이 터져버리면서 생각보다 싱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대머리 망토가 워낙에 강한 탓이지 오로치가 약한 것이 절대 아니며 또한 괴인협회의 최강은 오로치가 맞다는 작가의 피셜에 따라 뒤늦게 명예회복을 하였습니다. 최근 리메이크 작가의 재량에 따라 오로치의 심장부가 재생되는 모습을 보이며 괴인왕이 다시 부활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그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은 피닉스남입니다. 원래 평범한 제1레벨 귀급 수준의 그저 그런 괴인이었으나 S급 천재 꼬마 동재와의 싸움에서 한번 죽은 뒤 죽음을 극복하며 강력한 존재로 각성하였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비밀 병기까지 동원하여 정말 온 힘을 다해 피닉스남을 저지하려 했으나 공격을 맞을수록 강해지고 각성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존재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에 그는 죽은 자까지 부활시켜 조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명 금강 이글 모드로까지 각성하여 동재는 완전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린아이다운 발상이 동재의 뇌리에 스쳤고 간질간질 벌레를 피닉스남의 인형옷 안에 넣어 그 스스로 인형옷을 벗게끔 만들었고 이때를 이용해 피닉스남을 공격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에 비해 허무하게 죽어버린 상당히 아쉬운 존재입니다. 만약 그가 지하가 아닌 도심 한 복판에 등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은 보로스입니다. 암흑도적단 다크매터의 수장이자 자칭 전 우주의 패자라 칭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으며 실제로 작중에서도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작중에서 실제로 사이타마를 상대로 다양한 기술과 강력한 힘을 마음껏 사용하였고 또 사이타마의 펀치를 버텨내는 엄청난 내구력을 보였으며 사이타마 또한 그에 대해 진지하게 강하다, 역대 최강이었다 등의 평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빌런 중 최초로 사이타마와 같은 주인공 브금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지구 전체를 날릴 정도의 에네르기파를 필살 기술로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대머리 앞에 평등하였는데 그래도 다른 존재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심펀치에 맞고 사망합니다. 그의 강함은 사이타마를 제외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들과 동시에 대적할 정도였지만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에 사이타마에게 죽어버려 그 이름조차 알리지 못한 비운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